코로나19 백신은 의사과학자들이 개발을 이끌었는데요. 포스텍이 새 국정과제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해 의과학 대학원을 엽니다.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.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섰습니다. 이번에 문을 연 의과학 대학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.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바이오 헬스케어 센터 공동연구실은 세포와 염색체 분석, 동물 실험 등 다양한 연구 기능을 수행합니다. 포스텍은 바이오와 신약, 생명공학, 헬스케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최신 현미경 장비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개의 장비가 현재로서는 구축되어 있는 단계고요. 이 공동연구시설에는 이제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세포 연구실, 그다음에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연구실, 다양한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연구실 등의 시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방사광 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데다 연구 교수의 35%가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입니다. 오는 7월 입시 설명회를 거쳐 내년부터 융합 대학원에 설치하는 의과학 대학원에 해마다 신입생 20명 안팎을 선발할 계획입니다. 의사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는 의과학과 공학 중심 대학원 가정입니다. 학제 간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. 의과학 대학원은 포스텍의 최대 목표인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. 저희들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의사분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과학자가 국내에 꼭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겠습니다. 그러므로서 정부로부터 의대 설립 허가를 얻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병원을 건설해서 연구 중심 병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교육보국의 이념으로 세워진 포스텍이 과학과 의학 그리고 공학 융합형 인재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의료보국을 꿈꾸고 있습니다. TBC 정석헌입니다.